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의 자율주행 기반 콘셉트카인 현대모비스의 엠비전 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을 육성할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 자동차 산업과 미래차과 신설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차관은 미래차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보급 활성화, 산업 인프라 조성, 연관 산업 융복합,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이다.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미래차 육성 정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차 관련 업무를 자동차 항공과에서 수행해왔으나 세계 시장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과 과장으로는 미래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SNE, 내비건트 리서치 등 주요 시장 조사 기관은 2030년까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도 20에서 30%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자 세계 주요 기업들도 미래차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는 2023년 전기차 20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독일 폭스바겐도 2025년까지 전기차 30여 종을 내놓기로 했다. 일본 도요타는 2030년까지 5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하고, 소프트뱅크와 자율주행차 관련 합작법인 JB도 설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시성 행평.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평.